고려 이후에 한반도적인 반도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 고대 역사나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제 알타이 문학을 이야기해서는 더 넓은 범주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 유라시아란 말을 즐겨 쓰고 있는데요. 유라시아 세계는 가장 극동은 알류샨 열도 캄차카반도까지 보고요.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서쪽은 오늘날의 헝가리라든가 불가리아 발칸반도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정의하는 유라시아와 제가 정의한 유라시아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유라시아 세계에서 총동규문화랑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초원목문화권, 즉 스텝 문화권의 핵심이 발전되고 우리에게 전파된 것은 바로 알타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알타이를 이야기해서는 유라시아 세계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라시아 지역을 이렇게 7개의 필드,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직결된 것은 첫 번째, 극동의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지중해 지역 오츠크해를 보고요. 그리고 오늘 알타이 문화권과 연관된 것은 제가 다섯 번째 쓴 러시아 알타이 지역 및 극동 시베리아, 여기도 하나의 권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주로 이렇게 다섯 번째, 즉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알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생각할 때는 알타이를 생각해야 되고요. 알타이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유라시아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는 모든 공간이 서로가 연동되고 있습니다. 자, 길을 보세요. 이렇게 볼 때 맨 아래 보면은 머린로드라고 해서 바닷길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유명한 실크로드입니다. 즉 오아시스 로드가 되는 것이죠. 사막의 길. 그리고 바로 그 위에는 녹색의 길. 이것이 스텝 로드입니다. 이 스텝 로드가 바로 유라시아 초원의 길이고요. 여기에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주로 스키타이와 연관된 사람들인 것이고요. 이들이 영위한 문화가 초원목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은 알타이라고 명명된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흔적들을 남긴 것이죠. 보세요. 생탄경을 보니까 아래쪽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스텝 로드가 연한 녹색으로 이어진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동과선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초원의 길을 제가 또 나눠봤어요. 스텝 로드입니다. 만주 일대, 몽골촌, 알타이 살록, 카스피해, 그리고 카카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과하면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남부지역, 그리고 바다에서 흑해, 이런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동유럽의 판노니아 평원까지가 바로 초원의 길이에요.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고구려 장수왕 때 중국은 남북조 시절에 돼 있었고 북쪽은 선비족이 세운 부귀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비족과 갈등을 벌이면서 같은 선비족 계열인 유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유연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싫어했는지 한자로 연연, 벌레가 꿈틀거린다는 그런 의태어를 쓸 정도로 싫어하는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이 유연이 멸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의 극히 소수의 세력들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탈출하다가 마지막에 오늘날의 북카프카스 지역을 거쳐서 정착한 지역이 오늘날 판노니아 평원 일대입니다. 거기 세워진 나라가 유명한 불가르 왕국, 불가르 킹덤이죠. 일본에서는 제국이란 말 쓰지만 불가르 한국입니다. 카나테죠. 이들은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바로 동로마 제국, 즉 오늘날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었고요. 300년 이상 버티다가 결국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도 초원의 길을 달려서 간 사람들이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밖에도 제가 많은 예를 들을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초원의 길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길은 총동의 길, 말의 길, 황금의 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역사로 들어가 보죠. 여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총동규 문화가 약 5,50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이 알타이 문화와 연관된 이런 문화가 이게 얌나야 문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사마르칸트에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피해에서 조금 더 서북쪽 올라가면 큰 초원이 있는데 그래서 폰틱초원 또는 카스픽 폰틱초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발달한 문화가 얌나야 문화라고 해요. 이미 이때부터 일종의 큰 방어력을 갖춘 마을이 형성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미 청동제품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미 마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가축용이죠. 이게 바로 얌나의 문화인데요. 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서쪽으로는 원래 우크라이나 일대고요. 남쪽으로는 코카사스, 즉 카프카산맥이고,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즉 사마르칸드가 있는 이런 지역이고, 하면서 알타이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얌나의 문화고, 뒤를 이은 문화가 아파나쉐보 문화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타이 지역 주변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안드로노보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청동기의 후기 시대입니다. 후기 청동기 문화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때쯤 되게 되면 이미 미누신스크 지역, 이렇게 해서 알타이 지역과 근접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나 이 안드로노보 문화의 영향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 지역과도 영향을 끼쳤다고 이 지역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안드로노보 문화가 있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쉽게 들었던 카스크 문화가 있는 겁니다. 즉 남시베리아 일대 그리고 미누신스크 분지와 알타이 지방에서 카스크라는 문화가 발전했는데, 보통 3500년 전부터 약 3000년 정도 이 시기에 발달한 문화고요. 이때쯤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마유목민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BC 9세기 설도 주장하고 그렇지만은 일단 기마유목민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사실은 유목민 그랬을 경우에 스키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타이 지역과도 스키타인이 연관되어 있는데, 스키타인들, 군사력과 말을 타고 강력한 정치를 가진 이슬람들이 어디서 출발했을까? 일반적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특히 일부에서는 일본 학자들이 그런 주장했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 즉 알타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BC 10세기쯤 가게 되면은 이들이 오늘날의 흑해 주변 지역, 초원지대에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동쪽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스키타인들은 정말 동쪽으로 많이 왔어요. 여기서 잠깐 다른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유라시아 세계를 놓고 볼 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민들이 먼저 갔을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민들이 왔을까? 물론 인류가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역사시대에 당연히 서쪽서 먼저 왔습니다. 이들이 범아리안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지만 이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고요. 그리고 조금 뒤늦게 동쪽에서 주민들이 가는데, 이때 동쪽 주민들이 서쪽으로 가게 된 계기 그리고 바탕이 된 힘은 바로 촌유목문화예요. 말타는 기마문화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서쪽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역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고, BC 7세기 이때쯤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타이 지역에서 완벽한 흔히 말하는 촌유목문화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파지리크 문화가 유명한 거죠. 파지리크 고분군에서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 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사람들이 바로 월지라고 중국 사례에 기록됐던 예치. 신비한 민족이죠. 정말 막강하고요. 심지어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뿐만 아니라 더 동쪽까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위지가 있었던, 즉 월지가 있었던 핵심 지역이 오늘날의 도낭이거든요. 감숙성. 그러니까 수도가 보통 캐피탈 에어리아라는 특징으로 볼 때 동쪽에도 영향을 끼치고, 일부 사람들은 더 과감한 주장을 하지만 그건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데, 이들은 주로 스키타이계, 더 넓게는 범아리아계,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 시기 후대의 페르시아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사실은 중앙아시아의 문화,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죠. 파지릭 문화가 있는 알타이 지역보다 조금 더 동쪽에만 투바가 있는데, 거기는 아르잔 묘지군이 있습니다. 이 고분군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2쿠르칸이죠. 제5묘에서는 9,3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금제품이 5,600여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황금을 얼마나 좋았는가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기록이 남아있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바이칼 호수가 있죠. 이 남쪽, 여기 미누신스크 지역이에요. 예니세이 강이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바로 여기가 알타이 지역입니다. 이 우코쿠 지역 유명한 데죠. 여기가 현재까지로서는 알타이문의 핵심으로 꼽혀지는 것이죠. 여기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여기 알타이산은 러시아,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코크 지역은 러시아 지역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 중국과 이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랑도 굉장히 가까운 거죠.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통념을 깨야 됩니다. 고려 이후에 한반도적인 반도 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고대 역사나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만문화, 유목문화, 말문화, 총독문화, 황금문화. 그리고 이 만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단검, 독특한 검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려요. 갑옷. 그리고 거대한 고분을 축조했는데 이 고분을 러시아 말로 쿠르간. 그래서 이 쿠르간이라는 단어가 학술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고분을 그것도 돌을 쌓아가면서 그 안에는 큰 곽과 관을 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황금 제품들을 놓고 생활 도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묻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 위라로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알타이 문화의 실체가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우리는 스키토 시베리안 양식이라고, 즉 일본인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배웠는데 이들이 이렇게 쭉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적어도 동몽골, 특히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 지역에 있는 스키타이 계통의 문화는 스키토 시베리아가 아니라 스키토 동방, 즉 스키토 이스턴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시베리아 지역과 만주 일대의 동방은 생태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스키타이 문화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시베리아 계통에서 한 차례 걸러진 것이 다시 만주로 들어오면서 우리에 맞게끔 걸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구분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게 100년도 더된 용어를 지금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스키타이가 얼마나 대단한 황금 문화를 이뤘는가를 보는데요. 상상할 수가 없지만 제가 간단히만 보여드린 겁니다. 크림반도, 여기는 크림 한국이 있었죠. 스키타이 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스키타이 전사를 표현한 이런 황금빛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키타인들이고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황금 제품을 만든 사람들은 그리스의 장인들입니다. 테크노크라터, 즉 기술자들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스키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흑해 주변에서 만나서 무역하고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키타이란 말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처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미 BC 7세기경부터는 그리스인들의 식민 도시들이 흑해의 동쪽, 북쪽을 거쳐가지고 크림반도를 거쳐서 서쪽을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스탄불, 즉 콘스탄티노플 지역에 이르기까지 꽉차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의 식민 폴리스들이 오늘날에도 폴이란 지명이 들어가 있는 곳은 예전에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바스토폴, 마리우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키타인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만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스키타이 양식이죠. 동물 양식인데 사슴을 주요한 소재로 삼고 그를 표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몸을 압축시키는, 입차시키는 이런 수법. 이게 전형적인 스키타이 동물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뿔을 보세요. 이 뿔은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큰 말, 스키타이 말이죠. 이런 초원의 말을 끄는 스키타인들이 있고 그들은 이렇게 나무, 즉 신단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에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있죠. 고구려의 부용총, 각조총 같은 고분에 보면 이런 구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은 만주 일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알타이 지역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알타이 산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산맥의 기슬 부분에 문화가 발전한 겁니다. 뭐 가깝잖아요. 그리고 알타이 지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